자, 독백 한번더 가십시다.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네요. 힘내세요. 그래도 유튜브는 찍어 올리세요. 유튜브가 옛날만큼 그래 이 앞에보다는 덜 올리시네요. 참 그렇지. 아,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. 계획이지. 항상 앞을 보면서 계획을 해야지 이 에너지가 폭발을 한대요. 내가 좀더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좀더더 많이 움직이고 좀더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데, 자, 저는 이제 계획을 내려놨잖아요. 농협 미디어, 농협 재단. 안할 거예요. 하긴 하겠지.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안 해요. 제가 유튜브를 이 동영상 한개 찍는데, 그냥 깔끔하게 5분을 찍는다 치자. 그때 스무스하게 가면 5분만에 끝나. 뒤에 이제 올리고 하면 한 7분, 10분, 한 10분 잡자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안 돼, 그러면 이걸 다시 찍어야 돼.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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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3번, 4번 하면은 한 10분에서 15분이 지나가요. 그렇게 제가 정말 열심히 할 때는 7개까지 찍었던 것 같은데, 그러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, 자, 하루에 한두 시간을 그냥 유튜브만 찍는 거야. 그러면 저는 비료를 언제 팝니까? 이런 건것 같아. 그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도와줄 거 생각했어. 당연하지.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, 내가 동영상 1000개를 올려주는데,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데, 그런 생각이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 도와줘요. 그래, 그런 걸 느끼면서, 내려놓게 되는 거지. 이제는 저도 좀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? 그래서 좀더더 농민들 더 많이 만날 거예요. 그리고, 뭐 다른 쪽으로 뭐 납품이라든지 아예 좀 다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갈 거예요. 그냥 입장을 항상, 다르게,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. 내가 한 만큼 내 생기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그걸 계속 하겠지.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도 다른 방향성을 찾아야 되겠죠. 그런 거예요. 이제는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. 뭐 구독자 1000명이니, 조회수가 얼마니, 이게 다 의미가 없어. 왜? 안 도와주는데, 이게 다예요. 하루, 그리고 동영상 한개 조회수가 많은 건 500까지 올라가던데, 그럼 뭐해? 실질적으로? 고맙다는 댓글도 안 달리고, 요즘 싫어요 막 계속 달리던데, 싫어요, 그래요, 싫어하세요. 그게 다예요. 내 에너지를 보고, 듣고, 느꼈으면 그 에너지에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,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싫어요. 이게 하여튼 제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자, 그래도 제 기본 초심이 있으니까 저랑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하루에 한두 개, 두세 개는 계속 찍어 나갈 겁니다.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. 할 수가 없어요. 왜? 이게 돈이 내 생계를 이어줄 만큼 돈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다른 방향을 찾을 겁니다. 자. 참 그런 것 같아, 사는 게. 제가 10년 카페를 운영을 했었거든요. 그때도 똑같았어. 회원이 막 1000명? 아마 1500까지 갔을 거야. 그럼 뭐 해? 생각보다 아무도 안 도와줘. 조회수는 정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. 근데 그럼 뭐 해? 그냥 보고, 이론을, 지금 제 이론을 그냥 뭐 보는 게 다지.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다 잘랐어요. 왜? 의미가 없잖아. 의미가. 살아가는 건 말이에요. 내가 준 에너지를 다시 나한테 돌려주고, 다시 제가 받은 그 에너지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. 뭘? 재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. 이게 제 방향성인데, 근데 이게 안 맞아. 그럴 바엔 차라리 좀더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, 그런 분들을 찾아 나설 거예요. 그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봐요. 삶은요, 받았으면 베푸는 거예요.
제 유튜브가 도움이 안 된다. 그럼 정말 보지 마세요. 도움이 되면, 도움이 되면 당연히 저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건데, 이게 아주 기본인데, 이게 상식인데. 자, 이런 생각을 그냥 계속 해봐요.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의 후배에게, 그런 거잖아. 제 위치,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는 위치죠. 30대니까. 20, 30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에요. 결혼을 해야 되고, 아이도 낳아야 되고. 20, 30대가 흔들려버리면, 대한민국 결혼도 안 해. 출산도 안 해. 같은 위치야. 왜? 애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. 그래, 인생의 선배라면, 우리 20, 30대들에게, 아이고, 고생한다. 그래도 너가, 기둥이 돼야, 우리 대한민국 이어진다. 이런 걸좀 해줘야 되는데, 그게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.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살길 바래요. 저도 분명히 60대가 됩니다. 제가 그 나이가 되면, 어떨 것 같아요? 그때는 제가 재단을 운영하지 않을까. 그래서 내 아이들, 아예 이제 0에서 20대죠. 얘들한테 의식주라는 이 가장 원초적인 삶, 이 삶을 해결해주는 그런 인생의 선배가 되어주고 싶어요. 그게 제가 흘러가는 삶이고 제 방향이에요.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제 생계가 흔들린다는 거지. 그래서 제 생계를 좀더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겁니다. 자, 내려놓으면 더 이상 안 하면 됩니다. 살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.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안 되잖아. 그럼 내려놓으세요.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다른 게 보여요. 정말 나를 아껴준 사람이 있구나.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.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. 1년, 근 1년 이상을 투자했어요. 동영상 1000개라는 걸 찍으면서까지. 근데, 그게 나예요. 열심히, 뭐 하여튼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. 자, 양해해주세요. 농연재단, 농연미디어, 이런 부분들은 좀더 여백을 둘 거예요. 제 최종 꿈인 농연원에, 이것도, 30, 40대인 저는 제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생계를 좀더더 돌볼 생각입니다. 자, 뜨문뜨문 찍어서 올릴게요. 화이팅 하십시오.